오늘은 한인사회 소식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인 LA 한인축제가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특산물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터에는 오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제장 옆으로 마련된 농수산물 판매 부스가 첫날 오전부터 북적입니다. 올해 110여 개의 부스가 들어선 농수산물 엑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각종 젓갈부터 곶감 다시마 등 특색 있는 고향의 맛이 한인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사셨어요, 오늘? 굴이요, 굴. 지금 왔어요. 싸기도 좋지만 한국산이니까 민수가 있잖아요. Well, I'm amazed about how many food products there are and how friendly and participative the vendors are. They just come up to us and ask us to taste something or to. 화장품 등 한국의 대형 기업들에게도 한인 축제 참여는 이제 필수적인 홍보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력으로는 수분 크림하고 알로에 제품들 많이 가져왔고요. 전부 다 천연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LA는 타민족들도 많이 계시니까 특히 히스패닉 마켓을 저희가 중점으로 타겟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차양막의 그늘 아래서 쾌적하게 즐기는 아름다운 국악 공연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부스와 아름다운 유등의 물결도 축제를 찾은 많은 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먹거리 또는 볼거리, 그다음에 살거리, 그 외에 한국의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너무 인지할 게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들 손잡고 내일 또는 오늘 우리 이번 일요일까지 꼭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높아진 하늘 아래 펼쳐지는 LA 한인 축제는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